여러분, 파이브 라이트, 식스 라이트 아시죠? 다큐멘테이션까지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랄 메디케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약할 이제 지시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손을 씻으신 다음에 3차 확인까지 하는데 1차 확인은 약병이나 약봉지의 라벨과 약 카드 처방 내용과 비교하여 준비하시는 게 1차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2차 확인은 약을 약 카드와 대조한 후에 트레이에 함께 놓고 3차 확인은 약병이나 약봉투를 제자리에 놓기 전에 라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제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셔가지고 성함을 말씀하시면 환자 이름표에서 성함하고 등록번호 두 개를 모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약의 목적과 방법, 효능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가능한 자위를 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필요시 이제 대상자를 사정하고 활력 증후로 측정하게 됩니다.